폴란드와 벨라루스에 걸쳐 있는 유럽 최대 삼림 지역 비아워 비에자 숲이다. 크기는 우리나라 제주도만 하다. 옛날 왕들의 사냥터로 사용되던 유럽에 남은 마지막 원실입니다. 1921년 폴란드 최초의 국립공원으로 지정됐고 1979년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이렇게 비아워 비에자 숲이 원시림으로 남아있을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이 손을 대지 않고 그대로 두었기에 가능했다. 푸szcza Białowieska to jest jedyne siedlisko leśne, kompleks leśny, który rozpościera się na kontynencie europejskim, ponieważ trwa nieprzerwanie tysiące lat. Puszcza, która wiele rzeczy pamiętała z historii, co się wydarzyło, ale zachowała też żubra, czyli największego zwierza, jaki żyje, największego ssaka, który żyje w Europie. 20세기 초 사냥과 밀렵으로 한때 멸종됐던 주부르는 폴란드 사람들의 끈질긴 노력 끝에 복원에 성공했다. 지금은 비아워 비에자 숲의 보호구역과 동물원에서 볼 수 있다. 습하고 햇빛이 잘 들지 않는 원시림의 특성상 버섯 종류가 많고 잘 자란다. 큰 것은 어른 손바닥보다 훨씬 컸다. 죽은 나무는 다시 흙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생명의 영양분이 된다. 그렇게 숲은 유지되고 있었다.